고 성원종 전 회장의 1억 원 메모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는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여부와 시기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조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창군을 포함해 경남 지역 60여 개 학교의 학부모가 급식을 거부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반발이 확산되자 경남도의회가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